두 기자님이나 저나 뭐 모두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마시는 커피. 그렇다면 커피의 원산지가 어딥니까? 브라질. 브라질. 콜롬비아. 콜롬비아. 에이. 커피의 기원을 찾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두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의 예멘.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커피에 대한 인류의 첫 번째 기록이 에티오피아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고. 에티오피아가 원조야. 그건 그냥 기록에 불과. 아, 증거 있어? 우리 예멘은 인류 역사상 커피를 처음 경작해서 세계로 퍼뜨린 나라라고. 전설에 따르면 최초의 커피 발명자는 서기 850년경에 에티오피아에 살았던 목동 칼비라고 하는데요. 염소가 특정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활기가 생겨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커피를 발견. 해당 내용은 1671년 이탈리아 로마의 안토니 파우스트 나이로니 교수의 책에 등장하며 이후 정설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건 서기 900년경인데요. 페르시아 의사 라제스가 따뜻하고 독한 그러나 위장에 유익한 음료라는 번컴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지구상에서 커피를 번컴이라고 부르는 곳은 에티오피아뿐이라고 합니다. 허허. 반면 예멘은 약 15세기경 야생 커피를 처음으로 경작하면서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거쳐 아시아와 아메리카로 퍼뜨린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커피의 원조 나라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예멘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 처음 들어봤지만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구전이잖아, 입소문. 기록이 예멘의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급을 어떤 유통의 경로로 많이 이제 활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기록이 없잖아. 그러니까 본격적인 차음료화 시켜서 세계에 퍼뜨린 건 예멘이다라는 그러니까 게 예멘 주장이고 보급을 했다는 게 예멘인데 됐고 처음 먹은 건 우리 목동 칼디다라는 게 이제 에티오피아 사실 원조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맞는 것 같아. 오랜 시간 치열한 공방 끝에 급기야 커피의 유전자 구조 분석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커피의 기원지는 예멘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고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내가 맞춘 거 인정하죠. 잘났어. 하지만 3000년 전 에티오피아를 세운 초대 황제가 예멘 사람. 그러니 커피의 원조는 예멘이 맞다고. 예멘과 에티오피아가 결국 같은 핏줄이기에 커피 또한 에티오피아의 조상격인 예멘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아니 칼디가 예멘 사람인지 봐야지. 뭐 그 왕국 사람이니까.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논쟁으로 번져버렸네. 알이 먼저겠죠. 끝없는 커피 논란에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유래했지만 최초로 재배한 곳은 예멘, 즉 에티오피아 식물로 만든 예멘 음료라는 절충안까지 나왔는데요. 아이고. 커피에 대한 끝나지 않는 원조 논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어요?